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KF투자증권 최현기 투자 전략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현기 팀장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월마트나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타냈는데요. 오늘 증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이제 전약 후강의 흐름을 좀 보이면서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월마트라든가 홈디포, 그러니까 소매업체들이 좀 낮아졌던 어떤 실적 기대치에 비해서는 좀 호조를 나타내면서 좀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을 좀 견인을 했고요.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애플이라는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 그 인력을 채용 담당하는 계약직들을 좀 해고했다는 소식. 여기에 이제 미국채 금리, 뭐 특히 이제 단기 금리가 많이 튀긴 했습니다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상승했던 점이 좀 기술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좀 여전한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전일 그 중국 경제 지표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호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어제 발표된 이제 주택 그 착공이라든가 허가 건수 모두 이제 전일 대비 감소세를 지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지표를 우리가 지금 확인함에 있어서 부진한 흐름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뭐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는 좀 경기 침체의 국면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4주 연속 지금 상승세를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러한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은 계속 좀 지수의 상단을 좀 제한하는 요인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7월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연준의 긴축 조절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7월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레벨 자체가 연준의 목표치와는 여전히 괴리가 크기 때문에 매파적 성향의 어떤 연준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기준금리의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연말에 적어도 3.5에서 4%까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파월 연준의장이 이제 7월 FOMC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했듯이 결국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떤 그 완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그 긴축 속도의 어떤 그 조절 가능성을 좀 내비친 상황이 있고요. 또 특히나 지금 경기 둔화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 둔화 요인으로 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일부 의견으로 계속 그 연준의 어떤 긴축 일변도가 아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좀 경기의 침체를 또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통화 정책의 어떤 그 긴축 완화 이런 부분에 시그널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증시의 어떤 반대 모멘텀 자체는 사실상 연준의 긴축 강화 우려가 완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의사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어떤 지금의 안도의 의미가 좀 추가적으로 좀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좀 낙폭 과대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긴축 완화 기대가 확인이 된다면 안도랠리가 조금 연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